어제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비서관으로 비법조 출신인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백 비서관이 의원 시절에 문 대통령 초조카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1세 여성 김모 씨의 이력서입니다. 특이 경력 사항란에 백원우 의원실 정책비서라는 활동 내역이 보입니다. 이력서에 따르면 김모 씨는 2008년 7월부터 1년간 백 의원실에서 보도자료 작성과 홍보 업무를 맡았습니다. TV조선 확인 결과 백 의원실에서 근무한 김모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조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인 김정숙 여사의 남동생 김모 씨의 장녀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어제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비서관으로 백 전 의원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의 친인척 등 주변 관리를 위해 직언이 가능한 정치인 출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 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처조카를 의원실에 취직시켰다면 이 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백 비서관은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백원우 의원은 참 멋진 친구입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성실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습니다. 백 비서관은 김모 씨가 대학생 보좌진으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했다며 문 대통령 처조카인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